최근 쥬라기 월드 도미니엄이 개봉하면서 극장가의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쥬라기 시리즈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쥬라기 시리즈가 개봉할 때마다 사람들은 또 어떤 흥미로운 스토리를 선보이려나 하는 기대와 함께 이 여배우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를 유심히 지켜본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여배우는 바로 쥬라기 월드 시리즈의 여자 주인공 브라이드 댈러스 하워드였습니다. 그녀는 어느덧 1981년생으로 40대라는 중년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잘 관리한 외모 그리고 준수한 연기력을 뽐내며 영화판을 종횡무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녀의 고무줄 몸무게였습니다. 원래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대표로 입금 전과 입금 후의 몸무게가 다른 사람이 많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이스 댈러스 하워드는 이 분야의 최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를 찍지 않는 비활동기에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으며 생활하다 보니 무려 100kg에 육박하는 몸이 되지만 영화 촬영에 착수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날씬해지곤 합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사람들은 파파라치컷에 찍힌 남편 세스 가벨의 표정이 입금 전에는 다소 어두웠다가 입금 후 아내가 영화 촬영 준비에 들어가면 다시 아름다운 미인으로 돌아와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두 명의 여자와 사는 수준이다라며 그녀를 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고무줄과도 같은 몸무게를 관리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신기해했는데요. 그녀는 그 비결을 다름 아닌 한국 음식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동료 배우였던 크리스 프레시의 한국의 김치를 먹는 것을 보고 그 영향으로 한식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음식을 먹게 된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으로는 김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치는 이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너무 맵지만 않다면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죠. 물론 나라마다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이나 요리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김치 가루를 통해 입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김치 시즈닝은 아마존에서 1위를 기록하며 미국 식탁을 점령한 아성을 보여주기도 했죠. 김치 가루로 처음 김치에 입문한 사람들은 그 맛에 익숙해지면 본연의 김치에 도전하게 됩니다. 배우 크리스 프렛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는데요. 크리스 프렛은 맛있는 채소 음식을 절실하게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쥬라기 월드 시리즈의 남자 주인공인 그는 영화를 촬영할 땐 멋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지만 평소에는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먹으며 생활합니다. 마치 브라이스처럼 말이죠. 브라이스 다음 가는 수준으로 입금 전과 입금 후가 다른 연예인 중 하나입니다. 그는 영화 촬영을 위해 다이어트를 할 때면 채소, 견과류를 챙겨 먹으며 고기도 닭가슴살 같은 지방 없는 고기만 먹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매우 기름지고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히 섞인 고기를 좋아하고 햄버거, 피자 등의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미국인의 특성상 다이어트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크리스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그는 젊은 시절 어렵게 생활한 적이 있기에 식탐이 있는 편이었죠. 지금이야 세계적인 배우지만 예전에는 레스토랑 점원으로 일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벌며 끼니는 레스토랑에서 남은 음식으로 해결하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I'd make like 20 or 30 bucks a day maybe. And so it was really a place I'd go to nourishment to eat. Yeah. Yeah. That kitchen fed me for like the time that I was there. 배우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한 후 한동안은 돈이 없어서 많이 먹지 못했던 음식에 대한 욕망을 채우고자 했죠. 과거에는 휴식 시간만 있으면 꼭 뭘 먹고 있는 배우라면서 먹성에 대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 식사 장면이 나올 때면 쉬는 시간에 식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해치워버리는 식탐을 보여주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통해 멋진 근육질 몸매를 선보이게 되면서 대중들은 크리스 프렛에게 몸 좋은 아가이의 모습을 바라기 시작했고 그도 영화에서의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꼭 다이어트를 했죠. 하지만 건강하고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채소 하나를 먹더라도 맛있는 채소를 먹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맛있지만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찾아 헤매던 크리스는 우연히 맛보게 된 김치의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맵고 짠 김치는 처음에는 맛있기보다는 생소하게 느껴졌으나 곧 자꾸 맛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김치의 맛에 중독된 그는 김치 예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I love kimchi. Like I'm into like some
some delicious cabbage. I like it. I like the fermented cabbage. It's good. 이런 크리스의 김치 애착은 브라이스도 그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브라이스에게도 한식이 좋다는 말은 솔깃했습니다. 100kg의 고도비만과 얄쌍한 모델 몸매를 왔다 갔다 하는 브라이스지만 처음부터 이런 고무줄 몸무게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10대, 20대 초반 시절까지만 해도 보통의 체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 그녀가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이스는 2007년 처자들을 임신하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6kg이나 증가한 그녀는 출산을 한 이후 육아를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우울감에 빠졌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들 태호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몸무게에 대해서 유쾌하게 대처했지만 지금은 그게 창피해요. 저는 제가 모유 수유에 실패한 것 같았고 우리 집도 엉망이었어요. 저는 마치 제가 형편없는 게 주인 같다고 믿었죠. 브라이스는 낮아지는 자존감과 죄책감으로 산후 우울증을 겪어야 했지만 남편의 보살핌과 주변 사람들의 응원으로 차츰 회복해가면서 다행히도 원래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 활동 재개를 위해 살도 다시 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브라이스는 이제 다시 살이 몇십 킬로씩 찌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2012년 다시 그녀는 딸을 가졌고 또다시 몸무게는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망가진 몸매에 산 후 우울증이 왔던 예전과는 달리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을 관두었고 살을 빼야 하는 영화 촬영 때가 아니면 편안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 시즌3에서 사회적 평판과 몸매에 집착하는 레이시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레이시 역할을 맡으며 평소 영화를 찍으면 살을 빼던 것과 달리 30파운드를 찌워버렸다고 합니다. 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역할을 맡을 생각을 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브라이스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도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아이를 낳은 후에 살이 찌고 살 빼기를 반복하고 연기 역할에 따라서도 살을 찌웠다 뺐다를 반복하고 또 비시즌일 때는 마음껏 먹다가 영화에 들어가면 관리하기 등을 반복하면서 고무줄 몸무게로 소문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체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요요 현상이 쉽게 오게 되어 나중에는 더 쉽게 살이 찌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며 신진대사 저하, 근육 손실 등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건강과 미용에 더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아닌 배우는 역할에 따라서 날씬한 역할, 뚱뚱한 역할 등 배우가 요구사항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이어트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브라이스 또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위에 대한 강박은 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에 모델처럼 날씬해질 생각은 없었지만 건강을 위해 패스트푸드나 너무 달콤한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전과는 달리 좀 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맛도 같이 잡으면서 즐겁게 식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그녀의 귀에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크리스 프렛의 이야기가 들려왔던 것이죠. 평소에도 한국의 가수인 BTS에 열광하는 딸의 영향으로 안 그래도 한국에 관심 있던 브라이스는 한식에도 도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그 뒤로 그녀는 한식을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식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식은 고기를 먹더라도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돼지고기 한 점을 먹더라도 상추랑 같이 싸서 먹고 불고기를 만들 때도 당근이나 양파, 파가 같이 들어간다. 서양도 스테이크를 먹을 때 가니쉬로 채소가 나오긴 하지만 데코의 형태라 고기만 먹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한식은 채소가 아예 함께 섞여 있거나 같이 섭취해야 더 맛있는 구성이라 좀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 물론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한식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지만 적절하게 섭취하게 되면서 예전의 패스트푸드나 디저트 위주의 식습관일 때보다
더 몸이 가뿐해지고 건강해진 것을 느꼈다. 관객들을 향해 언제나 멋진 열연을 보여주며 맡은 역할을 위해서라면 고무줄 몸무게도 마다하지 않는 브라이스 댈러스 하워드와 크리스 프렛. 배우로서 연기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니 한식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며 오랫동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